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한두 번 정도 방전을 시키셨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거 예전에 제가 적어 놓은 건데 2015년도 5월 20일 날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켓 세 방전지 걸로 교체를 했는데 이제 좀 세월이 돼서 배터리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으니까 시동 용이성을 위해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전에 배터리 터미널 보호제 같은 걸 뿌려놔라 그랬는데 이 차는 뭐 뿌려놓지는 않고 이제 그냥 뭐 그리스 같은 걸 10개 바르셨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보면은 저렇게 이제 녹이 발생이 되려고 그러면 장착을 해놓고 하셔도 되는데 장착하기 전에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전기 접점 산화 제거제. 그래서 요게 제가 한글로 다 쓴 건데 전기 접점 산화 제거제입니다. 제거제. 그리고 요거는 전기 접점 세정제. 그래서 요런 커넥터들이나 뭐 플러그 이그니션 코일 이런 데 이제 뭐 센서 들어가는데 여기 산소 센서 보이시죠? 얘가 산소세입니다. 얘가 산소센서. 그래서 자동차들은 센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터 체결을 하시거나 그러실 때 이런 걸 좀 뿌려 놓으시면 전기 접점하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전기가 통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쫙 뿌려 갖고 먼저 싹 없앱니다. 이렇게 뭐 물을 뜨거운 물을 뿌리셔도 되는데 그냥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그리고 전기 접점 세정제를 위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싹 닦아 버립니다. 그냥 싹 닦아 버리고 이따 장착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그 엔진 보호제처럼 배터리 터미널 보호제를 또 한번 장착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요 부분에 이제 요거가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요겁니다. 요거 요게 뭐냐면은 어스선 접지선이죠. 접지선이 안 좋으면 시동이 특히 꺼집니다. 그래서 요 차량 같은 경우 벌써 이제 백화현상 이렇게 녹처럼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요런 데다가도 이렇게 제거제를 쫙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주고 해놓으면 아무래도 노후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접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기 통전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리고 그 출력이 떨어진다거나 약간씩 미세하게 부조하거나 찐빠하거나 헌팅하거나 시동이 꺼질 때는 여러분들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 어스선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가 지금 2005년식이니까 17년이 지났죠. 2022년식이니까 이 동선이 바삭바삭하게 됩니다. 이게 유연했던 게. 그러니까 요런데 접점이 있는데 혹시 차체에 녹이 나 있거나 그러면은 빼빠라고 그러죠. 저희가 빼빠 갖다가 이렇게 사포로 이렇게 문질러서 거기를 장착을 다시 10mm 풀러서 장착을 하실 때 윤활제나 구리스나 이런 전기 접점 세정제나 산화 제거제나 이런 세정제 이런 거를 뿌려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데만 하느냐 그건 아니고 제가 그랬죠. 전기 접점 이런데 어스선 또 있죠. 이런데도 이렇게 그냥 심심하면 뿌려 놓으십시오. 그냥 차한테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다. 이런 커넥터들 다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그니션 코일 뭐 점화계통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접점 세정제 이렇게 설명서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거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제품 케미칼을 이용해서 차주들 차량들 가급적이면 좀 좋게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업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원가가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 간단한 거 하나로 차가 좋아지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카타고 새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요즘 배터리들은 여러분들이 타이어처럼
그 제조 연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도 4월 26일 날 만들었다고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나 배터리도 요즘에는 차주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표시가 잘 되어 있다. 새 배터리 장착해 놓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하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컷. 자, 지금 로켓 세방전지 걸로 장착을 했고 2022년 11월 16일 날 장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12월 달에 볼지 내년에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날 교체를 지금 했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는 그리스를 여기다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 그리고 요렇게 배터리 터미널 프로텍터라고 배터리 터미널 보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렇게 도포를 해 놓으시면 납단자 터미널 녹이 방지가 되고 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몇십 년을 써봤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고급스럽죠, 여러분들? 색깔도 예쁘고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교체하고 내가 언제 했는지를 모르겠어. 정비 내역서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화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날짜를 그 작성을 해 놓으셔도 배터리 내가 한 3년 썼어. 그러면은 요즘 블랙박스들도 있고 전자장비 장비가 많으니까 3년 정도까지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핸드폰 충전들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2022년 11월 16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터미널 보호제를 뿌려 놓으면 산화되는 것도 방지해 주고 백록이나 청록 같은 녹도 방지를 해 준다. 자,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그냥 딱 탈거해 갖고 하면 여러분들 전자제어 장비가 부품들이죠. 기억이 소거가 되거나 RPM이 변이 현상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터리 세이버라는 걸 이렇게 장착을 해 놓고 연결을 해서 저희는 그 장착을 하는데,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차가 바보가 될 수 있다. 심하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완전히 ECU를 싹 포맷을 하고 새로 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그것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십시오. 배터리 교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겨울철 예방 정비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거는 전기죠. 연료. 그 중에 하나 이 배터리 관리. 그래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그 정석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교체하고 장착 다 된 다음에 이렇게 살짝 손으로 흔들어 봐서 흔들리면 이 터미널 부분이 안 좋은 거니까 터미널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접점이 제대로 안 만나도 시동이 간헐적으로 안 걸린다. 시동이 꺼진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2022년 이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초에 내가 꿈꿔왔고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웠던 거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이루지 못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루면 신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뭐든지 다 이루면, 노력을 안 해도 이루면, 성실하지 않아도 이루면 하늘에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신만 믿지를 말고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저 넓은 세상 파도처럼 바다처럼 큰 파고가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건 튼튼한 배겠죠. 그죠? 그 튼튼한 배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공부해서 쌓은 실력. 그죠? 자, 성실하게 노력한 거
아침마다 눈 비비고 일어나서 출근하기 정말 싫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가기 싫고. 그런데 그런 노력들과 성실함들이 다 이루어져 쌓아진 것들이다. 뭐로? 군함, 튼튼한 군함처럼, 몇만 톤짜리 군함처럼 튼튼한 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넓은 세상, 바다처럼 큰 세상, 그런 높은 파도가 몰아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다. 어떻게? 좋은 실력을 쌓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몇만 톤 되는 큰 군함처럼 거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미진한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다음 주 한 주간도 여러분들 바라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상카센터 지산전장령입니다. 고맙습니다.